대부였다고 할수 있는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899년에 출생해서 1993년에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토마스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가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던 중에 그가 33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틀 후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상실한 이 토마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막 질문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가족은 지금 너의 옆에 없지만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순간에요, 완전히 눈물이 나가지고요, 펜을 들어가지고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귀하신 주여,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설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부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도, 이 곡을 부르면서 전진해 나가고 하셨습니다. 35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 대통령께서도 자기 장례식 때는 이 곡을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곡이 불러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곡이 한국 복음성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걸 번역이 되어서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성막을 설교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였어요. 성막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일컬어서 증거,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일컬어서 증거막이다.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성막을 일컬어 법막이다. 왜냐하면 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고, 회막이다.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성소라. 장막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으로 지은 장막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든 가세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의 큰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덜 배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함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확실한 증거의 장막이었던 것이에요. 성막 건립을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들고 왔던 폐물이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애굽에서 들고 왔던 그 폐물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들고 왔었는데 그 폐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드리지 않는 건 안 받아도 되고 즐거이 드리는 거는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떤 폐물인지를 여러분 생소한 단어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용어들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등유, 불밝히는 기름, 관유, 사람이나 성물에 뿌리는, 붓는 그러한 기름, 분향 드릴 향, 수압향이라든지 나감향, 풍자향 같은 향, 호마노, 색깔이 있는 보석을 말해주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다음에 흉패에 물릴 보석들,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이 없어서 이렇게 보석이 없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계시의 내용들이 한 몇 장 정도 걸쳐서 나오다가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복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금 폐물을 가지고 녹여 가지고 뭘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지나서 바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우상을 섬기는 데 굉장히 투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성막의 모든 제도와 방식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있을 때 이 노동하던 사람들이 건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로 따지자면은 더 멋지게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성막에 드는 모든 식양과 제도와 방식은 오직 볼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앙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준비했으면 굉장히 떨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딱딱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이 성막의 내용들을 풀어가야,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풀어가야 될지, 딴 날보다도 갑절이나 기도가 더 되고 갑절이나 묵상이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한 부분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에 나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막, 즉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증거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결혼하면은 뭐 반지 나누고 시계 나누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증거를 주시는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로서 성막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어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와 딴딴딴딴 하면서 거기서 신혼빵을 차려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신혼빵 거처지, 이건 갑자기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성막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은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오늘의 말씀 25장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그 첫째는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 성막 전체에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몸에, 그리고 이 법궤는 본질이고 또 이 성막에서 핵심이고 중심이고 사령탑이다. 법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라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그냥 놔두면은 다 썩어서 볼품없이 그냥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길이가 2규빗 반, 1규빗이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1규빗, 근데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는 밖에와 안에다가 정금으로 도금을 처리하라. 이게 정금으로 도금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썩을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나무가 이 도금을 처리함으로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완벽하게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성과 또한 그 신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고리 네 개, 조각목 채를 만들어서 정금을 또 도금을 내서 그 고리에다가 끼어서 옮길 때에 거기에 해야 되니까 거기 항상 끼워놓고, 또 떡상에 필요한 대접,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거죠. 증거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증거판 말고 다른 말로는 법궤 혹은 뭐 언약궤 이런 표현으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도 달고 해서 항상 끼워두고 해서 그렇게 해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애인이는 자기가 머리띠가 고장나면은 부러지거나 하면은 꼭 저한테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뭐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빠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 생일 선물로 받은 헤드폰을 갖고 와서는 아빠 고장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는 못 고친다고 아빠 고쳐달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줄이 있는데 줄이 뚝 떨어진 거예요. 뭐 하다가 툭 당겼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왔는데 제가 알았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책상 위에 올려놔라 했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 그 헤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고쳐주겠다 말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줄까 고민했어요. 애는 울고 갔고 고쳐줄 걸 믿고 있고. 그래서 하루 그날 밤늦게 한 10시 정도 되어서 거라지도 나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선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을 빼내가지고 납땜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움켜잡아서 구무밴드로 동그란 거 이어서 붙이고 본드로 다시 완전 접착을 해서 30분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리가 다시 들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고쳐도 소리가 들려야죠. 다 해놔놓고 소리가 안 들리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그 MP3 그 성경 말씀을 딱 틀어놓고 잭을 딱 꽂아서 귀에 딱 대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예인이한테 갖다 줬습니다. 좋아했게요. 땡땡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는 땡큐의 절반이거든요. 그거는 너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고쳐봤자 얼마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들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모양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저는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성이 있다. 육신의 목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는 한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여러분 어머니 아무리 잘해보세요. 여러분 한계성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법궤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근데 나처럼 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목사처럼 어리버리하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줄로 믿고 회복하실 줄로도 믿고 나 생각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메고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쟁 속에서 법궤 대신 예수님을 메고 그분을 앞세우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신다면은 여러분 속에서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법궤 대신 예수님을 메고 전진합시다. 둘째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장소나 이런 것들만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보면 속죄할 속, 허물죄, 바소, 어떤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할 때 바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카파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뜻은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왜 옛날에 노아시대 때 아버지가 뻘거벗고 막 술 취해가지고 벌러던 큰 대자로 누워있을 때에 샘과 야벳이 그 덮어줬죠. 함은 낄낄대면서 놀리고 막 흉보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거예요. 아비의 흉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진 적이 있었지요. 불순종해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그러니까 거기 피가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주면 피가 꼭 들어가요.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니까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덮는다, 입혀준다, 가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소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정금으로만 만듭니다. 이것은 오직 속죄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였다. 이게 주님의 그 신성적인 부분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정금으로만 이 속죄소를 만들었다. 아까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아카시아 나무하고 겉은 정금으로. 그래서 그의 인성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뜻이고 이제 속죄소는 정금으로만 만들었다.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덮개 위로 두 천사 모양의 그룹을 딱 만들어가 날개를 쫙 펴면서 속죄소 밑을 향하여서 서로 마주보면서 속죄소 밑을 향하여서 딱 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날개를 쫙 펴서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는 이 이제 속죄소 뚜껑을 가지고서 거기에 덮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명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법궤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지만 내 안 불렀다 그래요. 두 번째도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듣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여서 세 번째 불렀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가서 일려줬으니까는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속죄소의 이 상징의 의미는 바로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대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핑계하고 전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쫓아가서 예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속죄소에는 딱 한 번 제사장이 나중에 성막에 다 지으면 딱 한 번 들어가야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피도 뿌리고 막 다 해야 되니까 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속죄소는 그 뚜껑인데 우리는 뚜껑이면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 뚜껑은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하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하는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속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곳은 대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 자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었을 때에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에 막 독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다시 보내자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 안을 열어 들여다보니까 그 즉시 거기에 있는 성경의 두 번역이 나와요. 하나는 70명이 직사했다. 또 한 번역은 5만 명이 직사했다. 이런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숫자보다도 법궤의 그 속죄소를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았는데 다 직사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4명이 이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가장 첫마디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지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함이니라.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 즉시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는 속죄소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래적인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을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또한 도금 처리를 합니다.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금고리 4개를 또한 달아서 사면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도금 처리를 해서 거기 금고리에다가 끼워 넣어서 이것도 그냥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채를 이용해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 것입니다. 떡상에 필요한 그 외에 대접이나 숟가락, 병, 잔을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상에다가 진설병, 즉 누룩 넣지 아니하는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2개를 6개씩 놓고 진열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교체합니다. 이 떡상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그 신라 경덕왕 때에 향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효자 활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님께 봉양을 한다고 그래. 그저 활고 자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 넓적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는 아버님에게 봉양을 했다고 얘기가. 이 얘기를 임금님이 아셔가지고는 곡식 500석을 선물로 내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부하 장수 황대종도 그의 어머니가 병환이었을 때 그의 이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드린 사건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황대중이 무사를 일컬어서 그는 효건이다. 그건 쩔뚝발이 효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부모님 앞에 불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약간을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너무 작아요. 작게 됐나 봐. 그래서 너무 작아서 다시 베려는데 살이 뜯기지를 않아서 고통만 더하노라. 이런 그의 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고기로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한테 쫓겨갈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 이 떡상에 있는 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대입니다. 등대를 만드는 것은 오직 정금으로만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게 쳐서 만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장장이의 손에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서 계속해서 쳐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판을 만들고 등대 중기를 만들고 잔 모양을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꽃잎을 만들고 그 등대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합이 6개의 줄기를 만들어 거기에다가도 3개씩 살구 꽃 모양을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꽃잎을 달고
보조기구로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식양대로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등대는 찬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셨고, 촛불에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한 빛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는 개종하게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 못 보는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아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자기들이 미워하던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경을. 그렇지만 그는 출교당해도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님도 육주가 되어서 의사 실수로 맹인되었지만은 그는 95세까지 9천여 곡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원망해야 될 일을 감사하고 염려해야 될 일을 기도하고 고난받아야 될 일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찬송을 지을 수도 없었고 상한 심령들을 도울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야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이 뺑뺑 돌고 나라와야 그러면 왜 인생이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회복돼 보면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신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끝까지 다니게 해 주셨어요. 중간에 진짜 지겨워가지고 죽을 뻔도 했는데 끝까지 다녔어요. 난 다니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졸업장 받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졸업장을 받았어요. 보통 졸업장 안 받으러 가거든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환난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그 하나님, 이제서야 돌아보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끝까지 졸업장을 받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더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답답합니까? 특별히 설교가 이제 성막 들어오니까 너무 딱딱하고 이게 이해도 잘 안 됩니까? 성막이 맞춰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계속해서 증거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법궤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권세자이십니다.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떡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등대를 상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사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